그래서 시사 박 중삼 연일 중 본문 이과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에 되겠지만 미리 이렇게 아이고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형광펜 미리 칠해 두시라 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일시정지 표시 다 끝났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혼자 좋아하는 것 같겠네. 하세요. 제목부터 중요합니다. Let's learn about cultural differences. 우리 배워보자. 제안하는 표현이죠. Let 뒤에 동사원형. 우리 learn 해보자. 뭐에 대해서? About cultural differences. 문화적 차이점들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여기 먼저 설명하겠답니다. 이건 제목이니까 먼저 설명해버리면요. Let 뒤에 동사원형입니다. Let's go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뭐할때 쓰는 거다.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 Why don't we learn about cultural differences? 또는 Shall we learn about cultural differences? 또는 뭐 How about learning about cultural differences? 이런 것도 같아요. 간단하게 제안한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difference라는 꼭 명사 형태가 와야 돼요. 뭐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뭐 여기에 different 막 이딴 게 있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명사죠. different는 형용사로서 어떤 씨인데 올자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아 이것도 그럼 같이 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는 거꾸로 이 자리에는 뭐가 오면 안 된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자리에는 명사가 거꾸로 오면 안 돼요. 여기 culture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요. culture는 문화란 뜻이고 문화적인 이란 의미의 단어가 와야 될거 아니에요. 문화적인 차이점이잖아. 문화적인 차이점.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적인 이란 뜻의 단어가 와야 되니까 컬처 이런 게 아니고 컬처럴 와야 되고 여기도 차이점이라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다른이라는 형용사 디퍼런트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품사에 따른 단어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cultural differences 와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목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시작에서 이거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배워보려 했으니까 뭐 다양한 나라가 나올 거고요. 뭐 아니면 뭐한 나라가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 이런데 여기서는 이렇더라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Hi, my name is 김민희 자기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 있죠. I have been living in America.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 부분.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 3 years 나오고 있죠. for 3 years. 아까도 얘기했듯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란 얘기할 땐 for 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을 뭐 얘가 뭐 지금 15살인데 뭐 얘가 뭐 3년 동안 살라 그러면 뭐 12살 때 이사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을 내가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since I was 뭐12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때는 since I was 12 이런 식으로 내가 10살일 15 야, 12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요럴 때는 since I was 12. 그다음에 또는 뭐 오늘 지금 2021년인데 뭐 3년 동안이면 요거 뭐 빼기 3하고 얼마입니까? 갑자기 생각해 18이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또 since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since를 쓰는 경우하고 since를 쓰는 경우하고 for를 쓰는 경우로 나뉘는데 for를 썼을 때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고 했었어요. 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since my family moved here. 나의 가족이 여기로 이사 온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이죠, 이거. since 나왔네요, 바로 이어서. 나의 가족, 이거 since 없고 my family, 여기부터 여기까지 뜻은 여기로 이사 왔었다라고 과거 시제죠. 과거 이사 왔었단데 since는 since라는 접속사가 지금부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접속사라 그러죠. 이사 왔었단데 얘까지 붙이니까 나의 가족이 여기로 이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하죠. since가 이런 뜻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 또 현재 완료시제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진행형은 아니지만
이것도 또 I have 아까는 have PPING인데 BING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고 지금도 하는 중이다라고 한 거고요. 이건 그냥 have 플러스 PP를 써서 뭐뭐 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 experience가 경험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사실은 위에처럼 여기 진행형 시제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 중이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럴 때는 I have been experiencing. 이렇게 하면 같은 뜻인데, 그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진행형으로 해서 지금도 경험 중이다라는 느낌,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라는 의미가 좀더 강조되는 거고, 위에처럼 이렇게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왔어 이런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many cultural differences, 차이는 차이, 어떤 시 뒤로 왔어요 길어져서. 얘는 뭐 분사는 아니지만 형용사 구지만, 아 형용사란다 전치사 구지만 어쨌든 요것도 뒤로 갔을 꿈입니다. 차이는 차이인데 어떤 차이? 한국과 그리고 미국 사이의 많은 문화적 차이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왔다. 요걸 보고는 현재 완료 진행형, 그 다음에 요 부분 have experienced 보고는 현재 완료라는데, 뭐둘다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 계속 살아왔고 지금도 사는 중이다. 3년 동안. 그 다음에 얘는 또 똑같은 동안이라는 표현인데, 이거 아까 전에 앞에 설명할 때 for 3 years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에 since my family moved here도 똑같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야. 우리말로 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3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경험해왔니? 나의 가족이 이사 온 이후로 지금까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since 쓰는 거고요. 여기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했으니까 for 쓴 겁니다. 여긴 for고 여긴 since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I would like, 이거 want랑 같다고 얘기했죠. 원하는 거 얘기하는 거. I would like to share, 나는 나누고 싶다. Some of them, 그것들 중 몇몇을 with you, 여러분들과 함께. 아, 그래서 여기에 would like는 뭐 want랑 같다는 것 설명하려고 형용펜. 그 다음에 to share는 would like가 want하고 같으니까 경험, 아, 나누, 공유하는 것할 때,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공유하다인데, to를 붙이면 공유하는 것 되고, 여기에 다른 형태, sharing 같은 거라든지, 다른 형태는 다안 됩니다. share도 안 되고요, 원형도 안 되고, shared 같은 것도 안 되고요, to share 형태, 요 동사의 형태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them은 지칭찾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them은 뭐 뜻이 맞냐 하면은, them이 가리키는 건, 색깔 좀 요걸로 할까요? 요거 대신 왔습니다. 데미가 이렇게 된 건. 여기 보면 differences 이렇게 복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복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differences가 복수니까 여기에 it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복수형은 them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I would like to share som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America with you 였어요. 요거를 대명사 댐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댐이 가리키는 건앞 문장에 있는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America를 가리킨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아, 여기까지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한 문장, 그래 한뭐 단락이라 합니다. 단락. 선생님은 호흡이라고도 하고요. 그래 한 호흡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인 것 설명을 했고요. 내용적인 것 정리하면 이름 김민인데, 그 다음에 3년간 미국에 살았고, 지금 이 글을 순간 쓰고 있는 순간도 쓰고 있는 중이, 참, 살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과의 주요 문법 완료 진행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요거. 3년 동안은 요렇게 표현하고, 나의 가족이 이사해 온 이후로 지금까지는 요렇게 하고요. 아, 참, 그리고 참, 여기에 here 설명 안 했네요. here는 뭐 대신 왔다? moved to America 대신 왔습니다. here는. 그러니까, since my family moved to America. 미국으로가 와야 되겠죠? 미국으로. 그러니까 여긴 to입니다.
여기는 in이지만 Since my family moved to America 나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 시제 써야 된다 했었어요 과거 Since 부분은 과거 시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두번 나오는데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여기 쉼표 있고 나서 쉼표 뒷부분은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뭐 해왔다라는 건 경험해왔다니까 have 플러스 PP의 형태로 해야 돼요. 근데 나의 가족이 이사해온 이후로 지금까지 할 때는 이사했던 게 과거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란 말이에요. 여기는 무드고 여기는 have experienced, have 플러스 PP를 써야 된다는 거. 예, 하다 보니까 문법적 현명이 겹쳐버렸네요.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이름 얘기했고 미국에 3년 살았고 그 다음에 많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점들을 경험해왔고 그 다음에 그러한 차이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공유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딱 했던 것 지금 뭐 아직 내용이 쭉 연결이 안 되면 일시정지 하고 복습하고.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잠깐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죠. 클래스 카드로 넘어갈 준비가 되면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2과 전체의 제목입니다. 2과 전체의 제목은 유닛 2고요. 그다음에 뭐 해봐라? 익스피어리언스 해봐라 이러죠. 익스피어리언스 명령문이니까 익스피어리언스란 동사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디퍼런트 Cultures. 여긴 cultural이 아니야. 여긴 명사가 와야 됐죠. 여기는 명사. 됐습니까?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어떤, 무엇,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2과 전체 제목은 이래놓고, 뒤에 본문의 제목은 cultural differences. 이런 게 들어있죠. 문화적인 차이점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니까 different cultures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차이점들이니까 cultural differences 이렇게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 의도가 보여요. 의도가 전체 제목은 얘를 형용사 쓰고 얘를 명사 썼는데 본문 제목은 얘를 형용사 쓰고 얘를 명사로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배워보자. Let's learn. 그래서 어떤 무엇에 대하여 about 오고 일단 about. Cultural differences. 형용사형, 명사형. 자, 자기소개합니다. 먼저 첫 문장 간단하게. 됐습니까? 인사하고. Hi, my name is 김민희. 이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과의 주요 문법.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며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숫자 시간 단위, 3년 동안이니까, 그 앞에 뭐 써야 된다는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I have been living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는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는 현재 완료, 이거는 be 플러스 ING를 만족시키는 진행형. 그 다음에 어디에 in America? 그 다음에 3년 동안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For 3 years. I ha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3 year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하면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나의 가족이 여기로 이사해온 이후로 지금까지입니다. 넘기지 말고 됐습니까? 막답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로 시작하는 말이었는지. 오케이 뭐였습니까? Since였죠. Si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ince my family moved. 그것도 과거 시제 주의하라 했죠. 뭐뭐뭐뭐부터 지금까지 동안이란 말, 아니 동안은 아니지만 누가 뭐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고요. 여기는 과거 시제. 그다음에 here가 나오죠. 무브드 here인데 이건 to America 대신 뭐다 했어. Since my family moved to America. 자,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시간의 덩어리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해왔다라는 표현을 현재 완료로 하죠. 그래서 have 플러스 PP 또 나옵니다. I have experienced였죠. 근데 얘를 뭐라고 표현해도 된다? I have been experiencing 해도 됩니다. 이거 함정 문제로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교과서만 달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은
아, 요렇게 생긴 거 와야지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다가 뭐를 살짝 끼워 놓을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이걸 딱 끼워놔. 그러면 이번에는 요 형태가 아니고 ing 형태가 와야 됩니다. I have been experiencing이 돼야 돼요, 이때는. 됐습니까? 함정 문제 내기 딱 좋아 보여요, 이거. 됐습니까? 어쨌든 지금 본문은 have 플러스 PP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화적인 차이점이죠. 그래서 many, 그 다음에 culture가 아니고 cultural, 그 다음에 different가 아니고 differences 명사. many cultural differences. 그 다음에 꾸미는 말 길어졌는데 뒤로 갔죠? 분사는 아닙니다. 전치사로 시작하죠. A와 B 사이니까 between Korea and America.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장은 뭐냐? 나는 원한다. 나누길 원한다. 됐습니까? 그것들 중 몇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나십니까? 자, 나는 원한다. I want죠? 근데 want 안 쓰고 같은 뜻의 다른 거 썼죠. 오케이, 그래서 I would like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는 것이죠. 공유하는 거. 얘는 to do밖에 안 좋아한다 했어. to share. 그 다음에 그것들 중 몇몇 가지 some of them이었고요. them이 뭐를 가리킨다 이거 반드시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America 였어. 꽤 길죠. som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America.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니까 전치사 with you죠. 됐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preface 서론 부분이었어요. 됐습니까? 본격적으로 아참 그리고 심화 학습입니다. 프린트하라고 준비하라고 했던 거 준비되어 있죠? 오케이.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경험해보라는 거죠. 전체 제목, 경험해라. 무엇을? 다양한 문화를이니까 experience였던 거 기억나시죠? experience. 선생님 대충 쓰겠습니다. 정확한 스펠링은. 그래서 다양하니까 different고요. 다양한이라는 뜻으로 various도 같은 뜻입니다. various cultures, different cultures, various cultures. 동의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difficult는 어려우니까 안 되겠고요. 네, 우리 배워보자였죠. 우리 배워보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 배워보자. Let's 뒤에 동사원형. Let's learn about cultural differences.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배워보자. Hi, my name is 김민희. 자,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면 지금도 살고 있다죠. 그래서 I have been 그다음에 ing living in America. 그다음 3년 동안 할때 for 3 years 라고 했습니까? 이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how long. 오케이. 그다음에 나의 가족이 이사해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로 이거였죠. 그래서 since였습니다. 이런 거 맞네요. since my 그다음에 과거 시제라 했죠. moved 했습니까? 뭐 이런 거 이과의 주요 문법이라고 이런 거 고르면 안 돼요. 여기는 과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here 밑줄 쳐놓는 건 이거 뭐 뒤집었다? to America라 했죠. to America. 그 다음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다. I have plus PP 됐습니까? I have experienced many 문화적 차이점들이었죠. 형용사형 cultural 그다음에 차이점들 differences는 differences인데 한국과 미국 사이니까 between Korea and America 있습니까? 자, 근데 이거 조금 바꾸고 싶다 이거 이 부분 제가 바꾼 것도 반영해서 필기해 두세요. 시험지 실제 시험 저랑 같이 이거 성취도 평가할 때는 바뀐 걸 보게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바꾸고 싶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답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두개 되게. 이렇게 하면 여기에 I 잠깐만요. 펜. 그래서
since my family moved to America, I have 교과서에 있는 건 I have experienced였죠. 근데 이것도 된다 했죠. 뜻은 약간은 달라지지만 결국 같은 뜻입니다. 뭐 뜻이 어떻게 약간 다르냐면 I have experienced는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고요. 예를 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왔으며 지금도 경험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공유하고 싶다 나오죠. 나는 함께 하고 일을 원한다. 그래서 I would like, 아이고 요거는 가인데 would like to share 했죠. some of 그것들 중 몇 개니까 some of them이고요. 묻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them에 대해서 요렇게 요게 맞다고 표시하시고 them은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America. 선생님 이렇게 썼다고 뭐 일단 뭐 이렇게 쓸 때는 아까울 때만 썼습니다. 이건 빨리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살펴봤었죠. 다시 교과서 평가집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뭐 대화같이 쭉 나와요. 대화같이. 그래서 대화처럼 나오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많은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미니 등장인물들 셋이 나오는데요. 미니, 린다, 그다음 클럭 정원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미니하고 린다하고 뭐 옷 사러 간 것 같아요. 옷 사러 가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수업에서 알겠지만 이건 이제 그 뭐 세금에 대한 얘기죠. 판매세에 대한 얘기. 우리는 이제 가격표에 적힌 대로 한국은 가격표에 적힌 금액대로 돈을 받는데 얘들은 가격표에 적힌 거에 뭐 조금 더해서 받더라. 그게 좀 중구나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야, 곱하기 뭐 여러 가지 뭐 세율 뭐 만약에 10% 부가세가 있다 그럼 뭐 그 가격에다가 곱하기 0.1 한 다음에 뭐 더 그 나온 값을 가격에다가 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미니가 Look at this shirt. I like it. 셔츠 좀 봐.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It looks like nice. 이거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랍니다. 이거 nicely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 해석은 그것은 멋지, 얘는 멋진이고 얘는 멋지겠습니다. 얘는 어떤 시고 얘는 형용사고 부사니까 nicely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nicely. 그러니까 이 자리에 nicely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it 얘를 is로 바꿔도 딱 거의 비슷한 뜻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it is nice입니까? it is nicely입니까? 당연히 이게 nice가 맞잖아. 그러니까 nicely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라고 하지 부사가 오면 안 된답니다. 뭐 the shirt looks nice. how much is it? 얼만데? 그랬더니 it's $19.99. 뭐 거의 20달러네요. 거의 20달러에서 1센트 빠지는 금액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한 뭐 대충 20달러라고 치면 뭐 한 뭐 2만 얼마 정도 되겠죠. 2만 얼마 정도 될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셔츠가 2만 얼마 정도 가격된 가격이니까 뭐 린다가 That's not expensive. 뭐 그 가격이면 안 비싼데 뭐 not expensive 대신에 cheap 쓸 수 있겠죠. That's cheap. 싸네. 그렇습니까? Hey, yes, I agree. 미니도 또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I agree. It's not expensive. 안 비싼 거. I want to buy it. 사고 싶어. 그렇습니까? 뭐 마음에 들어. 뭐 일단 뭐 looks nice 좋아 보이는데 가격까지 싸니까 금상첨화죠. 뭐 사고 싶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clerk 점원이죠. 점원이 that'll be $21.20. 뭐야 이거? 그렇죠? 가격이 더 비싸게 물고 있죠. 어, 21달러 20센트 정도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미리 깜짝 놀라면서 가격 이슈 이거 뭐야? 돈 띵굴라 그러나? 사기치나? Really? 정말? But the price tag says it's only $19.99. 2만 얼마 안 된다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say가 꼭 말하다라는 뜻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다라는 뜻도 물론 쓰이지만 여기에 가격표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렇습니까? 얘꼭 말하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뭐뭐라고 적혀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역부에 적혀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어요. 제가 설명하는 건겉 만드는 대시라고 하죠. 겉 만드는데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은 더 셔츠 대시 맞고요. it은 더 셔츠 is only 안 된다고밖에 뭐이 가격이고 only가 들어가서 꼴랑 뭐 이런 느낌이죠. 꼴랑 19달러 99센트밖에 안 된다고 써 있는데요.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글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here in America 여기 미국에서는 in most states 거의 모든 주에서 뭐 우리로 치면 도쯤 되죠. 경상북도 뭐 이렇게 뭐 경기도 이런 거 거의 모든 주에서 people pay a tax 사람들이 세금 낸다 when they buy goods 뭐 같은 말 프로덕트라고 얘기한 적 있었죠. 프로덕트 상품들을 구입할 때 거의 모든 주에서 여기 미국에서는 pay a tax 세금 낸다. 사실 우리도 세금 내요. 세금이 붙어 있는 가격을 가격표에 써놓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들 이제 뭐그 주마다 이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표에다가 그 세금을 반영한 가격을 써놓는 게 아니고 주마다 세금이 다르니까 일단 이제 세금 뺀 가격을 써놓고 거기에 덧붙이는 거죠. 주마다 뭐 10%에서 뭐 뒤에 내용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복수형 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most가 대부분의 라는 뜻이니까 이거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꼭 와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pay a tax라는 표현 통째로 세금 내다. 그 다음에 내 마이 굿즈고요. 그 다음에 it is called a sales tax. 그것은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판매세라고 불린다. 셀즈가 판매고 택스가 세금이니까 판매세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요 녀석과 요 녀석 설명하겠습니다. it은 뭐 대신 왔냐면요. 앞 문장 전체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뭐 내용적으로 요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뭐 하는 거? 세금 내는 것은 판매세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안만 길어봤자 it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콜의 뜻이 부르다니까 그렇죠. 이게 부른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불린다 해야 되니까 앞에서 배운 적 있는 수동태 b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 얘가 부르다인데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불리우는 좀 할까요? 영어스럽게 불리우는 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까지 붙여서 불린다. 이러한 것이 불린다. sales tax라고 했습니까? 이시 가리키는 내용 물건 구입할 때 buy goods 할때 pay a tax 하는 게 sales tax라고 부릅니까? 불림을 당합니까? 수동태 주의하시고요. 여기에 is도 주의해야 되겠죠. 같이. 동사의 형태가 PP형이고 앞에 비동사 와서 부르는 게 아니고 불림을 당한다라는 수태. 그다음에 sales tax rate differ by state.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 비교하려고 여기는 이제 most 위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데 요 부분의 뜻이 by state의 뜻이 주마다라는 뜻이야. 주마다. 그러니까 한 개씩 비교하겠죠. 한 개씩. 단수씩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각각의 주마다. 뭐 여기다 굳이 뭘 넣으라 그러면 each 같은 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by each state. 각각의 주마다. 저 옛날에 저 1이나 중2 때 each나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만 한다고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는 단수, 그 다음에 얘는 대부분의란 뜻 때문에 복수. 두개 비교. 주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rate는 단어할 때 중요하게 다뤘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비율이란 뜻으로 쓰였다. 뭐 interest rate라는 거 얘기했었어요. 이자 비율. 그때 interest가 뭐 관심이란 뜻 말고 뭐 이자란 뜻도 있다라고 같이 설명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자율은 자 sales tax rate가 지금 여기 s 붙었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봐도 day죠. day.
그렇죠? 여기다가 이런 거 s 같은 거 does 들어있는 형태 쓰면 안 돼요. differ. 그리고 differ는 동사,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형용사, difference는 다름이라는 명사. 그러니까 동사일 때 형태, 형용사일 때 형태, 부사일 때 형태 이런 것들 알아두세요. differ라는 동사 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셔도 좋겠죠. differ by state. 주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day니까 they differ. 그것들이 differ by state. 주 각각의 주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각 주마다 다르니까 세금을 반영한 금액을 못 써놓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라 전체가 세율이 같잖아요. 경상북도 세율 다르고 뭐 경기도 세율 다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가격을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가격표에 써놔. 얘들은 주마다 다르니까 그거를 가격표에 써붙여 놓지 못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낸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하고요. 전체 요런 거 해놨습니다. 자, day range. 레인지의 뜻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달한다기 때문에 뒤에 레인지 뒤에 뭐가 붙을 수밖에 없냐면요. From A to B. From A to B 하면 A부터 B까지란 뜻입니다. From 구미터 서울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 좀긴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긴 게. 그것들이 범위가 뭐에서부터? 1% 적은 거에서부터 1% 이하의 세율부터 10% 넘는 세율까지의 범위를 그것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자, 데이는 사람이 아니죠.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다? 세일즈 택스 레이트죠. 세일즈 택스 레이트. 이게 복수니까 조심해야 될게이 자리에 it 이런 거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봅니다. 여기 물론 이거 뭐 레인지를 쓸 수가 없죠. 만약에 it이 맞다라면 레인지가 아니고 레인지즈 더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지금 세일즈 택스 레이트가 복수인데 이거 어떻게 it으로 맞습니까? it이 아니고 데이가 와야 되고요. 판매 세율들은 복수요. 그러니까 여기도 ranges가 아니고 range from A to B, A부터 B의 범위가 된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less than의 뜻은 뭐뭐 이하라고 했고 앞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말이 under라 했죠. under. 그다음에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니까 같은 말은 over라 했죠. under 1% to over 10%. 이 문장은 이제 이 자세 비율이 얼마다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뭐 적은 주는 1% 이하고, 높은 주는 10% 이상이다. 됐습니까? 뭐 인구가 과밀한 이런 동네에는 이런 걸 높이겠죠. 너희들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곳은 이걸 이런 식으로 낮추겠죠.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가 나왔어요. 소. 소에 주목했는데요. 원인과 앞에 원인 나오고 뒤에 결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when you buy goods in America,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you usually need to pay. 자, 요거 의무 표현이라 했었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게 have to pay라든지 또는 요거 조동사 must로 바꿔서 머스트 페이 같은 건 했어요. 슈드 페이도 뭐 비슷하지만 머스트 페이가 좀더 나아 보이고요. You usually must pay. You must usually pay. You usually have to pay more than the price. 그렇죠? 또 more than 또 나왔죠. 그러니까 가격 이상이라는 뜻이죠. over하고 같았고요. more than은 over하고 같았고요. over the price는 price인데 어디에 있는? on the tag. 가격표에 있는 가격 이상을 need to pay 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내용 파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내용 파악, 문법적인 거 설명했으니까 내용 파악 다루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내용은 간단하니까 정리하는 거. 미국에서는 대부분에 주어서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건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세금이 뭐라고 불린다? 세일즈 택스라고 불리는데 근데 세일즈 택스가 주마다 달라. 그래서 주마다 뭐1% 이하부터 10% 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살때 미국에서 뭐 해야 된다? 가격표에 가격
뒤에서 앞으로 또 꾸며주네요. 아까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한번 나왔는데, 아까는 이거였죠. 자, 요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요것도 전치사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전치사죠. 그러니까 이과의 주요 문법인 분사의 명사 수식처럼 전치사도 형용사 할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치사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도 뭐 그냥 내친김에 설명하면 여기 또 똑같이 위치 이즈가 생겼던 거예요. 뭐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는 difference is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랑 어울리는 which are가 생략된 거예요. 이런 것들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Lin is living in America now. 자, 요거는 혹시 안 풀었으면 건너.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풀이합시다. 이거 해서 풀고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카톡 보내주세요.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참참참. 아이고, 마음이 급하다. 자, 할건 해야죠. 아무리 급해도. 자, 오늘 내용 정리했으면 클래스 카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나누고 싶다 그랬죠? 이제 대화 나옵니다. 민희하고 린단가? 클럭 저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미니가 얘기합니다. Look at this shirt. I like it. 아이고, 목소리 다 갈라진다. 예. 했더니 look 뒤에 어떤 시라고 나왔어요. look 뒤에 어떤 시. 그래서 린다가 it looks nicely 안 된다 했죠. it looks nice. how much is it? 했더니 뭐 19달러 99센트야. 이랬습니까? 미니가 it's $19 and 99 cents. 야, 숫자 같은 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안 읽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숫자 나올 때마다 안 읽으면 나중에 듣기 평가에서 엉망진창됩니다. 듣기 잘하려고 그러면 많이 듣는다고 실력이 느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지. 그래야지 듣기가 실력이 늘 향상됩니다. It's $19.99. It's $19.99. 그랬더니 이제 린다가 뭐 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That's not expensive. 린다가 That's not expensive. That's cheap. 됐습니다. That's not expensive. 그랬더니 뭐 사고 싶어 말이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뭐 동의한다 나오네요. Yes, I agree. 그다음에 I want to buy it. I would like 써도 되겠죠. I would like to buy the shirt. Yes, I agree. I want to buy i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이제 클럭 나오네. 클럭. That will be. 그래놓고 뭐더 높은 가격을 물죠. 그거는 얼마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That'll be $21 and 20 cents. That'll be $21.20. 됐습니까? 그랬더니 미니가 깜짝 놀라면서. 오케이. 자,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는 동사 나오죠? 그렇죠? 말하느로만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거. 미니가 really? But 이러죠? But the price tag says 나옵니다. The price tag says. 그 다음에 꼴랑 나오죠. It's only 나옵니다. It's only 그 다음에 $19.99. Really? But the price tag says it's only $19.99. 뭐 여기에 뭐뭐가 생략됐니?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대시 생략됐니? 뭐 이런 거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히, 여기 미국에서는 많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주들에서 복수형 사람들이 이거 상품 프로덕트 해도 되고 여기서 사용하는 G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겠죠. 그래서 히어 인 아메리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도 어디인데 여기도 또 어디입니다. 인 모스트 하고 복수 형사 인 모스트 스테이츠.
People pay a tax 통째로 people pay a tax. 그다음에 when they buy goods. Here in America, in most states, people pay a tax when they buy goods. Here in America, in most states, people pay a tax when they buy goods.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뭐라고 불린다. 수동태 문장 기억나십니까? Sales tax라고 불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called 그다음에 a sales tax. It is called a sales tax.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뤘던 거 이렇게 수동태 be plus pp 이시 가리키는 건 사람들이 물건 살때 pay a tax 하는 것이라는 내용 앞 문장의 내용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판매세율들이 주마다 다르다 나옵니다. 선생님이 들이라고 한건그 다음 이 다음 다음 문장에 it이 아니고 day라고 설명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ales tax rate가 그렇죠? rate가 그 다음에 different도 말고 difference도 말고 명 동사형 differ 그 다음에 by가 나오죠. 뭐 요거 by도 빈칸에 넣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by 그 다음에 by 뒤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라 했죠. 이번엔 by state 여기 s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by each 같은 말 넣을 수 있다 했죠. 각각의란 뜻에 each나 every나 똑같이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와야 됩니다. by every state, by each state. 각각의 주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복수로 받은 복수인 거 우리가 주목했었죠? 그래서 여기 두가 더, 여기 S 같은 거안 붙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day로 시작되고요. 그렇죠? 자, 다음 문장이 세율이 뭐 from A to B 기억나십니까? A부터 B의 범위에 달한다. R로 시작하는 동사였죠. 그래서 day range로 시작하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문장. day range from A to B고 그다음에 뭐뭐 이하, 뭐뭐 이상, less than, more than, 뭐 under, over 이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day range죠. day range from 이상하게 써놨네요. 대충 니은이니까 아시겠죠. less than 1% from 꼭 쓰시고요. from less than 1% 그 다음에 to 나올 최소 from A to B의 to more than 10% 됐습니까? Danger는 sales tax rate라는 복수 명사니까 it이 안 되는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range라는 특이한 뜻의 동사고요. from A to B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다음에 시작하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So죠, so. 그렇죠? 결론 내릴 때 쓰는 거잖아요, s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buy goods in America 나오죠. When you buy goods in Americ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보통 뭐뭐 해야만 한다 나오죠. You usually need to죠. You usually need to. You usually need to. 그렇죠? You usually need to pay. 그러니까 또 뭐뭐 이상 나왔어요. 뭐뭐 이상. More than the price죠. 가격보다 이상. More than the price. More than the price는 price인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어디에 있는 on the price tag이죠. on the tag. 그러니까 price는 여기 빼. 너도 빼고 빼도 되죠. 뭐 여기서 설명했던 것들. 뭐 얘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네. 가격표에 있는 가격. 이게 지금 영어스럽게 지금 선생님 써놨기 때문에 좀 어색해 보이는데 요 부분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가격표에 있는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need to가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have to나 must다 뭐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격표에 있는 가격 the price on the tag 됐습니까? 이렇게 잘 봤고요. 까지죠 아마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다음 파트고요. 오케이, 그래서 시마학습 있습니까? 그리고 뭐야?
자, 쭉 빨리겠습니다. Look at this shirt. This shirt 단수니까 I like it 하셔야죠. 단수인데 복수하면 안 되겠고요. It looks 어떤 is를 써도 의미가 통해야 된다 했죠. It is nice. 가격 묻고 있습니다. How much? 단수였어요. Is it 복수 아니고요. It's $19.99. 그다음에 안 비싸다니까 여기다가 not을 쓸것 같으면 expensive로 가시고요. 아무것도 안 쓸래. 만약에 아무것도 안 썼다. 그러면 이렇게 가주세요. That's it. Yes, I 동의한다. I agree지. 난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Disagree 아니고요. I want to buy 단수였어요. It. 그 다음에 that'll be 될 거다. $21.20.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끔씩 이거 뭐 이게 미니가 살고 있는 동네의 세율이 얼마인지 물어보신다면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대충 뭐 일단 21.2 빼기 19.99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몇 퍼센트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가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뭐 수학 열심히 배웠으니까 계산 정말 심심하다 할때 아마 계산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든지 가격표에 뭐라고 쓰여 있던데요. 이릅니다. 됐습니까? Really? 벗이 어울리죠. 그러나 하지만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떠? Price죠. Pride는 자부심입니다. 가격이죠. Price tag이 뭐 한다 여기에 말하다 말고 쓰여 있다 says. 아이고 녀석 가리네. 잠깐만요. 자, 이 가리는데요. 여기는 that 또는 생략입니다. 겉 만드는데 생략이 되고 했죠. 그다음에 꼴랑이란 느낌 넣어야 되겠죠. It's only $19.99.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here in America, in most 복수명사 states, people pay a fine이죠. 아, pay a fine은 벌금 내는 거고요. pay a tax. 그다음에 그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니까 when they buy goods 하든지 product 하시고요. 근데 이게 when이 뭐뭐 할 때란 뜻인데 같은 뜻이 얘도 가능해요. as they buy goods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하셨으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3이니까 이런 것 슬슬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부분 물건을 굿즈를 바이 할때 페이어 택스 하는 것 대신 왔다 했죠. 그래서 it은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 살때 내는 것은 is 수동태 PP형 콜드 어 무슨 택스 판매 세일즈 택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율이 주마다 다르다 나뉩니다. 그래서 세일즈 택스 비율 이런 거 아니죠. 레이츠가 암만 길어봤자 D니까 두가 들어있는 S 안 붙은 differ. 그다음에 각 주마다니까 by 뒤에 단수 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세일즈 택스 레이츠가 데이로 받아야 된다 했죠. 그다음에 범위가 뭐뭐에 달한다. Day range from less than 1% to from A to B. 그다음에 more than 10%. 1% 이하도 안 되는 데 있고, 그다음에 10% 넘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데이는 세일즈 택스 레이츠를 써 두시면 되겠죠. 판매세율이 여기서부터 이런 범위부터 이런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얘도 조금 바꾸고 싶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 여러분 짜증나죠? 하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시 맞겠냐, 데이가 맞겠냐 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위에 rate가 복수형이 됐으니까 이제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를 조금 바꿔야 되겠죠.
데이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sales tax rate를 써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결론 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so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therefore로 갔다라는 거 중3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니까 뭐뭐 할 때니까 when죠. 근데 아까 전에 as도 된다 했고요. as you buy 무엇 굿즈를 어디에서 in 아메리카에서. 그 다음에 보통 해야만 한다 의무 표현합니다. usually have to, need to 다 되죠. 그래서 have to 뒤에 동사원형 pay. 그 다음에 가격보다 더 많이니까 pay more than이죠. 이런 거 아닙니다. 더 적게도 아니고요. more than the 가격이죠. price 어디에 있는 on the tag 태그에 있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첫 번째 cultural difference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이 수업은 계속 쭉 이어나갈 겁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알아서 쉬다가 이어서 보고 하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쌤도 뻗겠다 뻗겠어. 하루 종일 수업하러 하다가 와서 네, 아니다. 좀 쉬자. 또안 되겠다. 오케이. 지금도 뭐 1시간이 육박하네요. 오케이.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